엄마야! 여기 조금 무서운데요?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버기입니다. 7월 초부터 본의 아니게 몸이 많이 아프고 또 날씨 때문에 많이 쉬게 됐는데요. 출조를 못한 만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 제목에 고등어의 고자만 붙여도 조회수랑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등어 고자가 높을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암튼 그래서 지금 고등어 낚시가 가장 잘 되는 우리 문진문진 주문진에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정도 됐는데 예, 고등어 조사님들이 조금 보이네요. 예, 저도 저 틈에서 한번 고등어 뚝배기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틈에서 떠들면 조사님들이 고등어를 잡는 게 아니고 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가미를 잡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봐도 고등어 낚시가 힘들게 생겼죠? 오늘 파도가 상당히 거친데요. 위험하니까 테트라로 내려가지는 않고 방파제 위에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 해양수산부 발표 때문에 낚시인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7월 말부터 테트라에 올라가면 최고 100만원을 때리겠다고 하는데 낚시인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제 삼치나 고등어뿐만이 아니라 구멍치기도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시부레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래도 돈을 걷기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암튼 모든 방파제는 아니고 또 미리 충분히 고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기 외롭게 둥둥 떠다니는 빨간치가 제 건데요. 지금 파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멀리 던져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빠야! 아무래도 오늘 파도가 너무 높아갖고 고등어 낚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사님들도 한두 명씩 다 떠나가고 있는데 예, 잡히더라도 테트라 내려가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고등어 낚시는 여기서 접고 내항에 가갖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에 사놨던 지랭이를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했더니 애들이 너덜너덜 완전 그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지금 530 2호 때로 바닥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오늘 낚시 완전 개판이에요. 아 망했다 망했다. 야이씨. 어 지금 그지 같은 지랭이에도 입질이 오고 있어요.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뭐지? 에 이게 뭐야? 아 손가락만한 보리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보시는 거와 같이 때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 파랑색이었다가 분홍색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가 아주 신기한 물고기죠. 에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오 또 입질이 오고 있죠? 에 톡톡톡. 이게 지랭이가 냄새가 심해가지고 입질이 더 빨리 오는 건가? 자 입질이 왔으니 한번 또 걷어보도록 할게요. 어 뭐가 있습니다. 아 뭐가 있어요. 새끼새끼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옌장알. 예 그러고 보니까 놀래미 친구를 오래간만에 잡는 것 같아요. 반갑구나. 쏙 꺼지거라. 야이씨. 아무래도 지랭이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 크리를 달아갖고 찌낚시로 변경을 했는데요. 예, 황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손맛이나 보게. 아 이거 완전 세월아 네월한데요. 아무래도 지렁이 새거 한 통을 사와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구차나 죽겠네. 들어올 때 사올걸. 어 찌가 쏙 들어갔다 나왔어요. 으쌰 뭐 있나? 있긴 개뿔. 자그마치 무려 왕복 1km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렁이 새삥을 사왔습니다. 예, 아주 신선하죠. 예,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의 어복을 기대하면서 미친 짓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지같은 지랭이 달아서 던졌을 때보다 입질이 더 없는데요? 어? 아이씨 왜 안 먹는 거야? 어?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그래.
오늘 영상 잘못하면 못 올릴 것 같은데요? 에, 완전 똥망이에요.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 미치겠네. 어차피 이래도 안 잡히고 저래도 안 잡히는 거 그냥 외항 쪽에다가 시원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엄마야! 여기 조금 무서운데요?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이씨대로 외항 쪽에 파도가 아침보다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외항 쪽에서 낚시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 내항 쪽에서 그냥 깔짝거리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 똥망이에요. 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어, 간만에 입질. 또 양태겠죠? 에이 시부레, 예상대로 양태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징글징글 양태 새끼. 아이씨 가만히 있어. 아이씨. 그래도 오늘 명색이 고등어 낚시를 하러 나온 건데 해볼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아이씨 부레 없어요 없어. 아이 안 왔다 이씨. 오늘 찌낚시 채비를 잔뜩 갖고 왔는데 고등어 낚시에는 실패했지만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썰어야겠죠. 예, 주문진 부두가에는 뭐가 사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부레 아무것도 안 사는데요? 정갱이 입질도 없어요? 아무래도 오늘 너무 그지 같아서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럽게 재미없으셨죠? 예, 오늘 날짜와 채비 선택을 완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음엔 재밌는 영상을 약속드리면서 캠페인 광고 때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죠? 강릉 해수욕장 개판된 거. 암튼 캠핑과 낚시 후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우리 인간 쓰레기는 되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용.